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 질문을 이렇게 짬을 내서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질문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건축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하시면서 이제 컴퓨테이션 쪽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뭐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면서 꼭 컴퓨테이셔널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업무 쪽에 잘 맞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오토메이션을 하고 디자인의 부분으로 접목을 하시려고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해한 질문은 이제 사실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렇지만 사실 뭐 그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축은 이제 점점 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보다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오케스트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설계도 디자인도 해야 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만나서 일도 따와야 돼.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 돼. 클라이언트 설득도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아시다시피 뭐 디자인대로 도면이 안 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면도 다시 쳐줘야 돼. 시공이 안 되면은 뭐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뭐 목수랑도 협의도 해야 돼. 뭐 감리도 봐야 돼. 그때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이게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안 나면은 그것도 또 허가도 내야 돼. 진짜 봐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특히나 작은 사무실, 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나눠져 있겠죠. 뭐 사무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소 소규모 사원 건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할 줄 알아야죠. 뭐 만능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앉으셔서 컴퓨터를 두러 이렇게 뚫어지게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하는 일 자체도 더 다른 일을 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괴리감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사실 건축 쪽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특별히 정말 많이 정말 보수적이고 좀 되게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조금 가령 뭐 레빗을 하면 다 빔을 한다고 그 질문해 주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레빗을 하면 다 빔을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라스포를 하면 다 컴퓨테이션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언더스탠딩이 제대로 이제 좀 오해가 있으면은 일하는 사람도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건축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아닌가 이 시대에.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사실 호기심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제 학교 얼마 전에 선배 그 설계 사무실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분이랑도 이제 와 너는 뭐 하냐 그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이면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배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동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저 같은 스페셜리스트들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설계 경력을 쌓아서 뭐 설계 사무실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호기심이 많은 건축가가 되고 협업을 잘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계속 그 호기심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잘 오케스트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건축 하시는 분들이 컴퓨테이션 쪽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슷해 보이지만 영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고 뇌구조를 바꿔야죠. 그러려면 이제 쉽진 않은데 그 질문에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전혀 이 다른 두 가지를 어떻게 화해해서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축을 해도 정말 그뭐 수학 잘하시는 분도 있고 수학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본적인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기초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냐, 어떻게까지 알아야 되냐,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뭐 그래, 제가 계속 호기심을 갖고 있어.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제 공부하고 하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 호기심을 발휘해야 할까? 발휘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뭐 내가 가장 잘 쓰는 툴들이 있잖아요. 뭐 레빗이면 레빗, 스케치업이면 스케치업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툴을 바탕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하드코어한 뭐 포인트라든지 뭐 라인 뭐 이런 하드코어하게 막그 클래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짜 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솔직히 뭐 생각만 해도 숨이 답답하죠. 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한 걸음씩만 더 들어가 봐라.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만. 그래서 뭐 스크립팅이라든지 그라스호퍼, 뭐 라이노 같은 그라스호퍼도 있죠. 이런 툴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전혀 그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 그라스호퍼 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작하기에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툴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그렇게 한 중장기적으로 뭐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알아야겠죠. 어떻게 지오메트리가 여러분들 뭐 설계할 때도 이제 뭐 설계 오래 한 친구들 얘기들 보면은 하나하나 할 때도 그냥 디자인한다기보다도 이게 정말 시공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거푸집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그런 머티리얼까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드백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컴퓨테이션도 어느 정도 피드백을 갖고 이제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벡터가 어떻고 뭐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고 뭐 아크가 어떻고 막 이런 각각의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사실 다루면 좋죠. 그게 제 생각에는 궁극적인 것 같아요. 그 건축을 하시거나 각자 자기의 그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뭐 설계면 설계 이런 설계면 설계 이런 쪽에 영역을 두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그 정도만 들어가도 업무에 굉장히 많은 그 향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뭐 레이버 인텐스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할 때 뭔가 좀 사람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의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혹은 누군가 짜놓은 거를 이해해가지고 내 걸로 바꿔서 쓴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내가 원래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뭐 1년, 2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잡고 쭉 노출을 하면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아무래도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가 제일 주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비하임 같은 경우도 뭐큰 회사들은 따로 팀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뭐 작업도 하고 하는데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하나 애드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 BIM이 아직 멀은 것 같아. 거기서 끝나면 정말 멀은 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많이 접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즉 이러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 툴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바뀔 수 있겠네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면 또 그쪽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인더스트리는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고 진화하거든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더좀더 건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이 겪었듯이 아무래도 제 비디오를 보면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든지 컴퓨테이션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건축을 같이 하는 친구지만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하면은 그게 왜 필요한지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솔직히 좀 되게 애매하죠.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왜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많죠. 뭐 단순한 그 스케매틱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피드백을 받고 뭐 매스를 매니플레이션 하고 이 모든 걸 사실 다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뭐 100%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 2% 혹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 만들 수 있는 건 현실이니까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회사의 팀에 가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하우스 플러그인, 자기네들이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것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레빗 안 써. 오토캐드로 도면 다 쳐도 충분해. 그럼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계에서는 그게 단 거고, 새로운 어떤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약간 사치스럽고 그냥 뭐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다 너무나 좀 상대적인 거고, 그 상대성을 내가 과연 어떻게, 어느 스탠스에서, 어느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이해할 거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하는 일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내 몸값을 높이거나, 몸값을 높이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명이서 할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해낸다던가, 아니면 정말 남들과는 다른 어떤, 워크플로우, 디자인 방법론을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내 몸값이 다른 누군가보다는 디퍼런시에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몸값이나 좋은 대우를 받는 거니까, 저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변화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고 그게 나랑 맞는지, 결이 내가 하는 관심사랑 맞는지, 맞으면 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 해야 하고, 맞지 않은데 막 억지로 하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일까지 힘들면 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예를 들면 뭐 빔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과연 빔으로 뭐 납품하는 회사가 얼마큼 있냐,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 회사가 얼마큼 있냐, 뭐 저도 들어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다 빔으로 납품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한국 어느 형들한테 들어보면 뭐 앞으로 뭐빔 파일을 뭐빔 파일로 뭐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지 뭐 허가가 난다는 등,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윗단에서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겠죠. 어쨌든 계속 변화하니까.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과 주장은 그래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게 내 미래에 어떻게 리플렉트 되냐, 그게 좀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파라메트릭 쪽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뭐 설계하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이그잼플들이 있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것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포토샵 쓰잖아요, 그죠? 포토샵을 안 써도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써서도 설계가 가능하겠죠. 뭐 패널을 만든다던가, 뭐 컬러링을 한다던가. 왜냐면 포토샵이 그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사실 그렇죠. 지오메트리를 수학이나 어떤 그 계산학적 사고를 빌려서 이제 지오메트리 매니플레이션 하는 건데, 그거 없이도 사실 가능하겠죠. 그냥 만들면 되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오는 베네핏도 있지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웃풋에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가령 뭐 얼반 어나리시스 하거나, 아니면 뭐 모듈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패널 같은 걸 만든다던가, 파사드 디자인 한다던가, 아니면 뭐 빌딩 에너지 같은 것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어쨌든 디자인의 리플렉터가 될거 아니에요. 디자인에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형태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형태가 아니고 좀 무형적인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무실이 있냐? 예, 있는 사무실도 많아요. 뭐 TT코어라든지 그림이셔라든지 아니면 KPF라든지. 예전에 만났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뉴욕에서 KPF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건축사이신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그렇고. 어쨌든 그분은 디자인할 때그 힘을 쓰겠죠. 예. 알고 있는 것도 많으시고.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티는 안 나겠지만, 회사적으로 어떤 필라소피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웃풋에 반영이 되겠죠. 그게 뭐 형태적으로 얼마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영이 될수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같은 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컴퓨테이션으로 써서 도움이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도 너무, 그쵸? 시간이 뭐 많은 편은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뜯어가지고 그때그때 적용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중요한 건 디자인하는 거니까 디자인을 잘하는 게 일단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이제 워낙에 이제 그라스호퍼 정도, 파라메트릭 정도는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국외, 뉴욕 쪽에 있는 사무실 디자인 쪽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뭐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다 알더라고. 이름도 알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뽑고 야 이런 거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무형적으로든 형태적으로든 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메소돌로지가 쓰이게 되면 그것들이 뭐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쓰였네 안 쓰였네 이렇게 바이너리 컨디션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더 마켓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믿고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질문이 뭐 저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정말 편하게 그냥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네 이렇게 정말 편하게 좀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시면은 주시고, 왜냐면 내가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뭔데 이걸 대답을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관점을 드리고 이런 오픈 디스커션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시잖아요, 건축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어쨌든 뭐 이런 질문을 서로 올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뭐 내가 경험한 부분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고민거리 포인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편하게 답변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뭐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또 비디오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